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더탐사가 계속해서 진실을 향해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더탐사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전공과 권고일척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대다수 언론들을 동원해서 청담 게이트를 허위사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거짓말을 했다는 첼리스트의 진술뿐입니다. 하지만 첼리스트는 더탐사 취재기자와 6시간 동안 만나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한동훈이 무서워 말을 할 수 없다고, 공익 제보를 하면 누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했다고, 오빠에게 CCTV를 확인하러 보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억울하지만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낫다고,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첼리스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청담 게이트를 추적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고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더탐사를 콕 찍어 고통을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한동훈은 10억 원 손배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더탐사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을 상대로 6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노리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보복수사를 통해 더탐사에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뚫어 막으려는 것입니다. 구속수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더탐사의 저질 가짜 언론 낙인 찍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도한 말도 안 되는 언론 탄압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탐사를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은 시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아직 더탐사가 파헤쳐야 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비리는 차고 넘칩니다. 화천대유 김만배가 2011년 김건희 이름이 적힌 공범들의 진술서를 들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찾아갔다는 이 엄청난 사실조차도 대다수 언론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 더탐사는 이 모든 진실들을 파헤쳐 반드시 시민들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한동훈은 고작 직을 걸었지만 더탐사 취재 기자들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힘을 몰아주십시오. 저희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의 민낯을 반드시 밝히고 철면피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